선후배 계급장 뛰고 오로지 개그로 승부하는 곧단 코너입니다. 자, 모두 리모컨을 들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개그를 보시다가 이 개그는 정말 별로다 이럴 때는 번호 1번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노잼 수치가 오늘 오신 관객수의 절반을 넘어가게 되면 준비된 개그와 상관없이 바로 퇴장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심사위원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나오세요. 네, 아, 우리 박영진 씨, 이은지, 이은영. 네. 유독 눈에 띄는 분이 있죠. 이은지 씨가, 예. 안녕하세요. 거의 6개월, 7개월 전만 해도 네. 그 신인들과 거의 뭐 이제 대결을 하러 나왔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심사위원 속으로 왔어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저도 한 9년 정도의 네. 긴 시간이 있었죠. 네네. 나영석 PD님과 그 예능을 하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뭐 어느 정도 성민 선배보다는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혹시 나영석 PD 대 코빅의 정모 나영석 PD요. 네, 저랑 같은 생각이네요.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참가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장도연을 꿈꾸는 개그우먼 2m 연예리씨입니다. 2m. 아, 예쁘다. 자, 일단은 우리 연예림 씨 같은 경우는 예쁘네. 네, 벌써 한 명이 누가 눌렀네요. 아, 눌렀어? 네. 등장하자마자. 자, 오늘 혹시 어떤 개그를 준비하셨나요? 헌팅하러 강남 클럽에 간 강남 여자가 12시, 3시, 6시 이렇게 춤이 시간대별로 변화합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약간 뭐 술을 먹고 변하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술을 취해가는 모습을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스타트! 야! 12시! 12시. 12시! 12시! 야, 잘한다! 12시, 12시! 3시야? 3시야, 3시? 올라왔어, 삐리 올라왔어. 맥주 두 개 먹었어! 오빠! 취했어! 자취하는데! 저 결혼했어요! 뭐야? 결혼했대! 뭐야? 오빠! 나 자취하고 잘 취하는데! 집에 장모님와 계세요. 아씨, 오늘 홍대 갈걸 그랬나? 완전 취했다, 완전 취했나 봐. 6시! 6시입니다! 술이 꼬랐어요! 알겠다, 오늘 춤이 나 취하겠다! 자,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 우리 연예림 씨. 자, 은지 씨도 네. 약간 춤하면 안 빠지나요? 네. 최고지. 그러면 제가 예림 씨가 한 개그에 조금 얹어가지고 네. 저는 클럽에서 이제 매칭이 돼서 호프집 가서 네. 감자튀김 먹는 모습. 호프집을 이제 간 거예요. 매칭이 네, 돼가지고. 매칭이 됐어요. 헌팅이 돼가지고. 죄송한데 저 틴트 조금만 바를게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근처 사시는 것 같아요. 감자튀김 맛있겠다. 이거 뭐야? 뭐야? 묻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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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우리 연예리 씨 성공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와. 자, 우리 두 번째 참가자는요. 3주 연속 성공을 하신 분이죠. 개그의 초통령, 우리 남태령 씨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꼬마 요리사 토마토예요. 네.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살짝 이제 소재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던데. 오늘도 혹시 요리 개그입니까? 그렇토. 네, 벌써 34표가 올라가는. 진짜 같토. 진짜 같토. 자, 다 같이 1분 스타트! 자, 여러분, 저는 이 음식 재료들을 칼로 썰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려주겠토.
신선. 자, 우선 이 재운갈비를 한번 썰어보게토. 재운갈비. 재운갈비요. 썰어보게토. 일어나. 일어나야지. 어허. 지금 너 이거 또 10분으로 또 미루면 문제 있어. 다들 리모컨 찾기 바쁘네. 아, 갈비를 안 좋아하네 다들. 아. 그만 토. 그만 토. 더 남아 있토. 여기까지 한번. 자, 다음은 이 오징어인데요. 이렇게 작은 오징어를 총알 오징어라고 해요. 근데 이거 탤런트 김혜수 씨가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김혜수 씨가 총알 오징어 썰어보게 토. 썰 수 있어? 썰 수 있어? 아! 어우야. 나빠 잠깐만. 아니 근데 네.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네. 제가 약간 아이디어를 좀 가미해 가지고 이 친구를 한 번만 더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자, 역시 뭐죠? 선배. 네. 역시 은영 선배님. 자, 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요. 나도 모르토. 네, 뭔데요? 이거 재운갈비 하셨잖아요. 네. 요거를 제가 한번 살려 볼게요. 재운갈비. 재운갈비를. 네. 나도 모르겠지만 한번 썰어 보겠토. 재운 고기 썰어 보겠토. 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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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갈비 사. 야. 그 야. 갈비 사. 이건 뭐야? 토마토. 자, 다음 참가자는요 선후배가 만났습니다. 자, 우리 강재진 씨와 박경호 씨입니다. 맞아. 뭐야? 두 분은 오늘 어떤 개그를 좀 준비하셨는지요? 자, 저희는 유도를 그냥 유도가 아닌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유도 보이즈예요. 네, 유도 보이즈. 네. 자, 갑니다. 1분 스타트. 야, 이거 내 우유야. 찌찌. 아니 내 거를 아니 내 걸 왜 먹는 거야 도대체? 아니 왜 내 우유를? 내 걸 왜 먹어 임마? 샴푸통입니다. 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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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라고. 찌찌! 한 번 더 해. 찌찌! 찌찌! 두 번 해가지고 지금 피곤하니까 지금 잘게. 나 깨우지 마, 알았어? 찌찌! 잔다고 여기. 찌찌! 깨우지 마. 아니 깨우지 마. 아니 깨우지 말라. 야, 야, 찌찌! 깨우지 마. 찌찌! 인형 뽑기입니다. 찌찌! 인형 뽑기! 찌찌! 아이고. 찌찌! 찌찌! 아니 이제 네 친구가 잘하네. 이 친구가 잘 깔아주네. 찌찌. 네. 너 나랑 같이 개그 짜러 가자. 너 지금 나랑 같이 안 돼요. 아, 얘 나랑 개그 하나 짜면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 아, 내가 같이 내 짜자. 편이야. 아, 내가 좀 찌찌. 짜자. 내가 아니, 내 편이라고 찌찌. 진짜. 뭐야? 삼각김밥입니다. 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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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공입니다! 찌찌! 찌찌! 삼각김밥! 아니, 왜 끝난 다음에 뭐야? 이거는 다시 생각해도 겁나 웃겨서. 다음 참가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의 뭐 100만 유튜버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네. 자, 우리 김승진 씨입니다. 아, 이 친구가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릴 개그는요. 인천 부평구 헌팅포차 앞에서 웨이팅하고 있는 여성분을 꼬시는 남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1분 스타트. 이어지네. 얘기가 이어져. 12시인가 보죠? 아직 12시. 12시야. 아, 12시예요 지금. 재밌어. 강남에서 까여서 인천 왔나 보네. 뭐해? 아, 진짜. 오빠 카카오 통장에 6만 7천 원인데 오늘 같이 양주 먹을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입꼬리 올라가는 거 봐. 중코 가자. 어? 중코 가서 같이 양주 먹자. 어때? 어? 됐다고요. 아니 왜? 아니 엠빵 하든가. 엠빵. 야 예림아. 오빠. 아니 이 사람이 나 강남 클럽에서 까였다고 봐. 진짜. 차에 가 있어. 어떻게? 차에 가 있어. 야. 이리 와봐. 야 뭐야? 야 뭐 지렁인가요?
야, 내 여자친구한테 찝찝됐냐? 뭐가? 찝찝됐냐고. 뭐가? 찝찝됐냐고. 뭐가? 야, 사과해. 뭐가? 사과해. 뭐가? 아, 이 자식이. 사과를 내가 왜? 사과하라고. 어? 야,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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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해. 아, 나 씨. 야, 팔 움직이지 마. 뭐? 팔 움직이지 말라고. 야, 주머니 손 빼. 손 빼라고. 예. 아, 재밌다. 어. 자존심, 자존심. 웃었어. 다 빼. 다 빼. 아유. 아유. 웃었어. 어, 성공입니다. 예. 이야, 성공이네. 오, 자 다음 참가자는요 신규진 씨입니다. 대세 개그우먼. 아, 대세 개그맨. 네, 오, 요즘 뭐 공감 개그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거는 근데 생화가 아니라 조화. 다행이다. 나는 숫자판 없어서.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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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었어. 그거 아니야. 사과하세요. 빨리 해. 그럼 예,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해피 해피 설날입니다. 그래서 설날에 큰아버지가 맥주 한 잔 마시고 이제 조카한테 덕담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분 스타트. 랑이 엄마 태링 언제 오나요? 아이고 이거 붕어빵 이거 다 시원하고 눅눅해지는데 이거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거. 에헤이. 큰아버지 나와토. 어 그래 그래 태릉이 왔나. 어 그래 그래 나 탈락해토. 어 토마토가 나오니까 갑자기 탈락해토. 아 왜 탈락했는지 알 것 같아. 어 그래 짱다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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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붕어빵 좋아하제. 어 큰아버지가 그 붕어빵 사왔다. 붕어빵 물어. 아,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맛있겠다. 아 그 저 물 때 그 가시 잘 발라 물어. 그게 재밌어. 이거 저 큰아버지도 맥주 한 잔 먹어야겠다. 맛있어. 오, 많이 드신다. 아, 그래 저 이제 태랭이가 올해 몇 살이라 그랬지? 아, 뭐예요? 저 일곱 살 됐어요. 불씨로 일곱 살이 됐나? 저 세뱃돈 주세요. 세뱃돈? 세뱃돈. 몇 입으로 줄 수가 있나? 뭐 노래 한 곡 불러봐라. 아 진짜 울퉁불퉁 멋진 몸매. 아 그래. 빨간 옷을 입고 어,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제가, 멋쟁이 토마토. 이제 용돈 주 케첩 될 거야. 나는 주씨 될 거야. 아, 재미없어요. 용돈 주세요. 용 아 그래 그래 가만 있어 보자. 자 우리 태령이 세뱃돈. 그래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알겠지? 네. 그래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어 알겠지? 네 그래 항상 건강해야 돼. 편식 같은 거 하면 안 돼 알겠지? 네 그래 선생님 말씀도 아이 안 받아 안 받아 쥐쥐쥐 이런 부르장머리를 받아 이거 돈구도 토 몇 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좋아.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좋아. 아니 선배가 아, 좋아. 후배를 망쳤어. 아 좋아.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네. 양기웅 씨입니다. 양기웅 씨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대된다 기대돼. 잘해라 내 동기. 아 저는 성대모사랑 노래를 섞은 개인기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울 앞에서 여드름을 짜면서 보고 싶다를 부르는 그렉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 얘기 전 제일 재밌어요. 모두도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자꾸 울지만 더 이상 사람이란 변명에 너를 가 엄소 마지막으로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그렉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아. 모두도 사랑했던 여기 좋아 너를 자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람이란 뿅뿅의 노래가 더 엄청 자 성공입니다.